저희 와이프는 비교를 하자면 뭐 그런 동물보다는 사춘기 여고생이랑 사는 것 야, 그럼 같아요. 나 뭐가 돼? 아니, 저희 와이프는 좀잘 삐지는 스타일이라 뭐좀 가끔 뭐 귀엽기도 하고 아직도 저를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서 예 네, 사랑스러운 사춘기 여고생 같습니다. 사실 저희 집사람은 중학생 같은 이미지가 있죠. 오늘도 나오는데 오빠 즐거운 마음으로 갔다 오라고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달래주고 왔죠. 4년 만에 영화 개봉하는 거거든요. 어떤 배우로서 좀 터닝포인트가 좀 필요했던 것도 같았고요. 그리고 사실 그동안 뭐 전작이 좀 흥행이 잘안 돼서 좋은 시나리오는 별로 안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 중에 탐정이라는 시나리오를 봤죠. 근데 너무나 재미있었고 아기 둘을 키우는 내가 이 강대만 역할을 하면 어떨까 좀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뭐 저의 어떤 아빠로서의 생활을 모르는 관객들한테도 좀 갈증이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일단 뭐 너무나 감독님이 시나리오를 재미있게 잘 써주셨기 때문에 유쾌한 작업이 될것 같아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제작사 대표님이 이번에 와이프로 일화 씨가 좀 해주면 어떠냐라고 했는데 흔쾌히 일화 씨가 해줬어요. 물론 저의 안 좋은 성격이 두려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차피 스릴을 또 해야 되니까. 근데 대전까지 좀 그때 뭐 수술을 해서 몸이 불편했는데 실제로 거기까지 내려와서 잘 해줬죠. 그래서 지금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라 선배님이 그때 골절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몸이 안 좋으신 상태인데 사실 우리 집사람이 실제로 골절이 있는데 여보 나 위해서 뭐 도시락 좀 싸줘 하면 안 싸주거든요. 근데 일하시는 거기까지 와줬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일하야 사랑해 여보.